특히 전날 역도 대교양은 유성영과 더불어 역모를 깨어했다가 초사한 바 있사옵니다. 예판이 역모를 했다. 예판 유성영이 그렇다 하던가. 역모를 깨한 죄인이 어찌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겠사옵니까? 그러나 유성룡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옥사에 크다란 불만을 품고 있는 듯 보여사옵니다. 역도를 처단하기 위한 옥사에 불만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역심이 아니겠사옵니까? 역모라! 저 유성룡이가 역모라! 그리하라! 유성룡이를 잡아들이라 하라! 내 그런 신이 궁금할 것이야! 쯤 됐을까? 자네가 술상까지 엎으면서 우리들에게 호통을 쳤지. 송구하옵니다. 백성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당의 이해만을 찾는다면 우리 모두가 전하를 폐주로 만드는 것이라. 나는 그날 참 기분이 좋았었네. 뭐라 그럴까? 잘못을 저지른 어린아이가 노심초사하다가 결국은 들켜서 어머니한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고 마음이 편안해진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? 대감. 아니다, 아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참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. 백성을 위한다, 전하를 보필한다 하는 명목 아래 권세를 위한 권세를 탐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지. 난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 그리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가벼워. 대감. 화나.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겠지.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난 자네밖에 없다고 생각하네. 대감. 자네. 제발 목숨을 소중히 여기. 자네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해. 아무나 대감. 그럴 테지. 자네 마음이 내 마음보다 더 무겁고 번다 하겠지. 그걸 내가 왜 모르겠냐. 하나 한 가지 명심해 둘 것이 있어. 자네 목숨은 결코 자네 것만이 아니야. 제 발로 걸어왔으니 잡으러 가는 수고는 들어도 좋겠구만. 어떠 하느냐? 죄인을 당장 옥방에 쳐넣어라. 예. 무슨 일인가? 전하께 없어 친히 추재를 할 것이니 속히 잡아오라 명하시었소. 알겠다. 데려가거라. 예전에 정암 선생께서는 갑바치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 스승 삼기를 주저치 않으셨다 들었습니다.
그 연유를 이들과 함께 있으면 알 듯도 합니다. 벌써 정암 선생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계셨습니까? 노여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시라 간언하는 것이옵니다. 군왕이 가장 중히 여겨야 할 법도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옵니다. 전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옵니다. 굴하지 마시옵소서. 전하의 그 마음이 곧 법도이옵니다. 불어주어라. 전하. 불어주라 하지 않았느냐? 상선. 예, 전하. 곁을 좀 물려주겠느냐? 전하.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그대는 기억하고 있는가? 그때 우리가 정암의 얘기를 나누었던가? 승하하신 중종대왕에겐 그자는 역도였는데 나 역시 군왕보다는 역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고. 지금은 어떨까? 역심을 품고 과인을 능멸한 그대를 버리면 백성들과 후손들은 그대와 과인 중 누굴 더 오래 기억하겠는가? 그 침묵은 조롱인가? 아니면 항변인가? 내 그대를 형처럼, 때론 스승처럼 믿고 따랐다. 허나 그대는 날 한 번도 형제나 벗으로 여긴 일이 없다. 아주 충실하게 신하 노릇만 해왔어.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때때로 날 어르고 달래고 또 시험하곤 했었지.